이거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. 이걸 어떻게 질문을 안 해? 다시 한번 보자. 에? 얘가 있어.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해, 가. 라고 했지. 그 얘 만족시키는 해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, 이거. 만족시키는 해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정리를 해보니까, x, 마이너스 5. 그 다음 플러스 얼마? 12 마이너스 2y는 1. 이렇게 나오지. 그럼 x 마이너스 2y는 얼마 나오는 거야? 마? 7이고. 1이냐? 1이 아니라 뭐야? 4지, 4. 마 3 이렇게 나오지? 네. 됐어요? 그럼 이것의 해가 뭐냐고, 이것의 해. 이것의 해가. 이것의 해는 뭐야? 문자 두 개 식환하니까 해가 나와, 안 나와? 안 나온다고. 특정 해는 안 나온다고. 해는 뭐야?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요.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래요. 근데 얘 해는 무수히 많다란 모두 여기 나와 있는 ax 플러스 by는 3하고 둘이 어떻게? 같다고. 그럼 얘도 해가, 이거 연립한 결과물에 해가 뭐가 나와야 돼?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. 그 두 식이 어떻게 해야 돼?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고. 얘는 연필 들고 지우개 들고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런 문제에 좀 접근하셔서 이제 할 줄 알아야 돼. 알겠는가? 네. 그냥 씨. 그럼 A값은 얼마나? 마일 나오죠? B값은? 2. 2 나오죠? A, B값은? 마일. 됐냐? 2.